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중급 단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중급은 실제 엄청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알면 남들과 다르고 멋진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로 다뤄볼게요. 포 브레이크 펑션을 사용해 볼게요. PC 고급 언어나 스크립트 등에 많이 볼수 있는 포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 고급 언어에서의 포문은 엄청 빈번하게 사용되고 응용에서 많이 쓰입니다. 하지만 PHC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. 일반적으로 반복성이 필요한 부분에선 사용자 평선으로 주로 쓰지만 몇몇 부분이 다른 반복성이 필요한 요소나 동작이 있는 경우 포 명령어를 쓰면 좋습니다. 멜색 PLC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인덱스 개념을 아실 거예요. 여기 Z, 제로, 이 부분이 인덱스라는 개념입니다. 그 개념과 거의 흡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펑션으로 알렌 브래들리에서는 포문과 브레이크 명령어가 있습니다. 멜색 PLC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. 사용 방법은 멜색보다 훨씬 간단합니다. 포 펑션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니셜 밸류 인덱스의 초기 시작 값이고요. 터미널 밸류는 최종 값입니다. 스텝 사이즈는 몇씩 증가를 할 것인지 나타내는 것이고요. 여기 인덱스는 증가하는 데이터 값입니다. 명령이 실행되면 인덱스의 값이 초기 값으로 변경이 되고요. 최종 값 이상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. 1회 실행하고 스텝 사이즈만큼 인덱스 값을 증가시키고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포 명령어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반복되는 요소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레더를 작성해 볼게요. 1에서 10까지의 공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 공정의 출하 제품의 품질이 정상이면 데이터를 넘겨받는다고 하겠습니다. 각각의 공정의 품질 상태가 정상이면 ON이 되고 그 ON된 데이터를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. 일단 세팅을 먼저 좀 해볼게요. 인데이터를 임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
실행을 하면 이 스테이터스에 0, 1, 3, 5번만 품질이 OK이기 때문에 인데이터가 아웃데이터로 전송하는 게 0, 1, 3, 5번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pop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 물론 개별로 풀었으면 각각 다른 동작을 만들 수 있지만 반복적인 작업에 굳이 따로 코딩할 필요는 없겠죠. 만약 공정의 품질이 비정상적인 경우 데이터 전송을 멈추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일단 데이터를 다 지우고 테스트를 해볼게요. 0번, 1번까지는 품질이 정상이고 이번에 NG가 됐을 때 2번에서 끊어지는지 그 뒤에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 뒤에 데이터는 들어가지가 않죠. 포문이 브레이크에 의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포 브레이크 펑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.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. 감사합니다.